우리 몸에 좋은 거는 구하기 힘들다, 비싸다? 아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야 그냥 이렇게만 먹어가지고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은 아예 하시지 마십시오. 예, 네. 우리 몸에 최고로 좋은 걸수록 네. 아무 값없이 주신.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 생명 공짜다. 그다음에 공기, 물, 그렇죠? 다 이거 건강 유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음식도 우리 몸에 가장 건강 유지에 중요한 음식은 정말 흔해 빠진 음식이 제일 우리 몸에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데 기분이 좋네요. 이 머리가 산뜻해 가지고. 네, 뭐. 쓱쓱쓱쓱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응, 응. 그러더니 이전엔 좀 삐딱했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삐딱 안 했는데. 그런데 착 하고 나니까 벌써 딱 균형이 잡혀서 기분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 그래서 그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을 가장 우리 제가 보통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유전자는 항상 변질되어 가지고 항상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항상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생긴다. 왜?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 당뇨병 강의를 드렸을 때 제가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연소되는 것입니다. 당분이 타서 연소가 되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왜? 당분 속에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왜 당분 속에는 전기가 있죠? 당분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왜 탄수화물 속에는 전기가 있죠? 그것은 햇빛이 예, 탄수화물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 예,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에 있는 탄소와 예,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 그래서 탄소와 물, 그것을 합하면 탄수화물이 돼. 예, 그래서 그걸 합할 수 있는, 합하기 위해서는 탄소와 물을 합치기, 화합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결합에너지라고 불러. 그래서 그 결합에너지는 전기라 해야 돼. 그 전기는 어디서 왔어요? 햇빛에서 왔다. 햇빛은 전자기파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으로부터 받은 그 전자파의 에너지로 탄수화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분 탄수화물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거기서 연소를 시키면 전기가 나오고 탄소는 우리가 숨쉬어서 받아들인 산소하고 합해서 뭐가 돼요? 탄산가스, 탄산가스가 돼서
밖으로 배출이 되어버리고, 물은 소변과 땀으로 나가버린다.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런 에너지 생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이제 그 뭐가 와요? 스파크. 그렇죠. 와서 그거를 태워. 생기가 와서 그걸 태우면 그때 이제 그 부산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이제 당분, 이게 글루코스, 그런데, 이거 이제 포도당, 당 중에 가장 열 효율이 좋은 거. 그럼 이게 산소, 우리가 숨 쉬어서, 산소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 세포 핵. 요거는 염색체. 염색체는 뭐 덩어리? 네, 유전자 덩어리. 예. 네. 그래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여기서 스파크 생기가 들어갈 때 드디어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우리 온몸을 통해서 생체 자기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산물로 이 당분을 태워가지고 탄수화물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부산물로서 이런 게 생산이 돼. 생산. 이거를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 유해란 말, 해롭단 말이죠.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 아주 활성화된 산소다. 활성화된 산소라는 것, 산소라는 것은 다른 그 주위에 있는 물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아주 강해요. 그건 산소 그 자체만 해도 결합적 성질이 강한데, 이거는 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다른 주위에 있는 물질과 막 결합하죠.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이 활성산소를 세포 바깥에 나온 걸로 그려놨지만 사실은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돼가지고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여기 이제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가지고 이 유전자로 향하여 가면 유전자를 변질시킵니다. 산소가 주위에 있는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불러요? 산소가 하는 작용. 그 산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강철에 녹이 쓰는 것도 그것도 산화작용. 그 철이 순수한 철이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그 산화철을 녹이라 그래요. 그건 철이 아니죠. 산소하고 결합한 철이. 산화철이니까 철의 그 강한 성질이 없어지고 푸석푸석 가서 떨어져 나오고 그런 거죠. 그 물질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는 세포막도 변질시켜버립니다. 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변질시켜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변질시키면, 산화작용으로 변질시키면, 세포는 금방 죽어버려요. 세포가 살아있는 것은 이 세포막으로 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세포핵,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유전자를 잘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세포막이 파괴되어서 터져, 세포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포를 보호할 수가 없어서 세포는 금방 죽여요. 그 세포가 빨리 죽어요. 활성산소가 생기면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뭐 현상이 빨라져요. 노화 현상이 빨라져요. 이 사람이 빨리 늙느냐, 천천히 늙느냐, 또는 젊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 세포는 죽어서 없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막이 파괴돼서 세포가 죽는다면 이 죽은 숫자만큼 어떻게 세포 다시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안 늙는다. 아시겠죠? 근데 세포, 새로운 세포를 다시 만드는 속도보다 죽는 세포의 숫자가 항상 더 많을 때는 빨리 늙는다. 그 노화가 촉진된다. 그 노화가 늦어진다. 아이고, 이 사람 하나도 안 늙었네. 그럴 때는 세포가 죽는 수와 재생되는 수가 항상 같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게 세포 재생이 빠른가? 재생이 늦은가? 이거 이제 제일 겉으로 봐서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바로 피부입니다. 아시겠죠? 피부 세포가 자꾸 빨리 죽기만 하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빨리 재생이 안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그래서 주름살이 빨리 생기고 그래서 빨리 노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파괴가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힘,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들어 감소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기운이 없는 거죠. 그러니 피곤한 거죠. 그래서 생산해내는 에너지만큼 운동을 하라. 그래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운동량을 더 늘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이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각종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각종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사실은 모든 질병에 다시 말하면 모든 유전자의 변질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 물질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이미 마련해 두셨을까요? 이 활성산소가 생기는 대로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방치가 되면 사람은 빨리 늙어서 죽어버려요. 훨씬 더 빨리 죽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를 처리를 해야 돼. 아시겠죠?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는 쪽쪽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 제거를 해줘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제거 방법을 고안해서 마련해 두셨을까, 아닐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를 해보면, 아,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가 생기는 쪽쪽 제거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다 해주셨구나. 아. 자, 여기 보면, SOD라는 이 노란색 물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조금, 자, SOD. 근데 이 활성산소가 이제 이렇게 발생하면, 이렇게 생기면, 아, 그 세포 안에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SOD라는 물질은 노란색 물질. 그래서 노란색 유전자가 있어. 예. 이 노란색 유전자가 탁 켜지면 SOD가 생산이 돼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긴 활성산소를 척 받아서 확 중화시켜, 해체시켜버려요. 그래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생기는 쪽쪽 생기자 말자 SOD라는 물질을 이 유전자가 켜져서 잘 생산이 되면 금방금방 활성산소를 제거해버려요. 네. 멋지게 해놨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SOD가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렇게 사람이 다를까? 왜 어떤 사람은 SOD가 잘 생산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 선택입니다. 네, SOD 유전자가 켜지도록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꺼지도록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SOD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생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맨날 켜질 거고, 맨날 기가 막혀 죽겠네. 예, 네, 이래서 하면 맨날 꺼져 있어. 예. 네. 그렇게 유전자 안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SOD가 안 켜지면 활성산소가 다 지금 이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네. 미토콘드리아도 파괴시키고 세포막도 파괴시키고. 그래서 노화 현상이 빨라지고 질병 현상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작는, 잘 빨리 늙는 사람, 맨날 아프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며느리를 지독히도 미워하는 시어머니들이 아파요, 맨날. 아시겠죠? 며느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 막 귀엽게 봐줘야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래서 이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SOD를 생산해서 세포 안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제거하지 않고 빨리 늙고 병드는 것을 선택하냐. 자기들도 모르게 선택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생기를 선택하느냐, 생기를 막는 쪽을 선택하느냐, SOD가 잘 생산되기를 선택하느냐, 생산 안 되기를 선택하느냐는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예요. 성령이냐, 안경이냐요. 결국 모든 문제의 귀결은 끝에 가보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성령을 선택했느냐, 안경을 선택했느냐.
내가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기로 선택했느냐? 아니면 미워하기로 선택했느냐? 나의 선택이야, 결국.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않고, 전연이 저랬으니까 내가 왜 화를 안 내? 당연하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응. 아니, 그게 뭐 무서워요? 예. 제가 2년 전년 하면 웃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병 안 걸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병 안 걸릴 수 있도록 장치를 달아놓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암에 걸리는 그 성격적 유형은 어떤 성격이라고요? 예, 책임감이 강하다. 완벽주의다. 완벽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 참 좋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리셨는 것에 대하여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암 걸렸다는 그 자체가 참 책임감이 강하고, 예, 예. 모든 맡겨진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로 암 환자들을 보면, 특히 암에 걸려가지고 뉴 스타트에 오신 분들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법이 필요 없지.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있는 법도 안 지키는 년놈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그 스트레스를 누가 받아?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받아서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곳이 이 거꾸로 된 세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남에게 마음대로 피해를 끼치고, 뭐, 책임감도 별로고, 뭐, 적당히 해치우고, 뭐, 이런 사람들은 건강을 잘,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가 변질됐다기보다, 뭐예요?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그냥, 학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고,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으니까, 싸우지를 않는 거지. 그리고 더 많이 뭐요? 참고, 억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속으로는 막 더 밉지 뭐. 그렇죠. 그 뭐 책임감도 그런 사람들 뭐 원래 자기들이 책임감이 없고 완벽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적당히 해치워도 그렇게 속 안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친척 집에 가서 그 집 안주인이 설거지 안 하고 접시 쌓아놓은 것만 해도 남이 완벽하게 안 해놓는 것만 봐도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악령들은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는 잘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주 책임감도 없고, 뭐, 남의 피해 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희한하게 엮어가지고,
여러분을 배신하게 하고 속이고 이래가지고 막 안 미워할 수 뭐요 없도록 몰아넣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착한 사람이 주로 암 걸리니까 암 걸리는데 이렇게 주위를 보면 저 하나도 안 착한 저 나쁜 년은 건강해. 억울해요, 안 해요? 네, 억울하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암 걸린 것을 기회로 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요, 성경 봐도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배우면 여러분이 의인이면 정말 정직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복을 줘서 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의인을 누가 미워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악령의 부하, 악령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희한하게 엮어가지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마치 하나님이 벌 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엮어서 이렇게 그 때문에 착할수록 고난이 많아. 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SOD가, OD 유전자가 있어서, 이 SOD 유전자를, SOD라는 물질이 이 활성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맨 마지막에 가서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완전히 중화돼 버립니다. 물과 산소는 우리 몸에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해로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그 생기, 그 긍정적인 성령을 선택하기만 하면 오히려 이 해로운 활성산소가 물과 산소라는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한다. 이것을 전화 위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화 위복이 되도록. 그런데 전화 위복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SOD 유전자를 꺼버리고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가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질병 발생을 하도록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야, 놀랍죠? 우리들의 뭐예요? 선택이란 거야. 선택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상대방이 나한테 악하게 했는데, 나도 악하게 해야지. 그러면 유전자, 내 유전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래, 용서하자. 그거 하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강력하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 활성산소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이렇게 활성산소는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런데 이 활성산소로 하여금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다시 말하면 SOD 유전자를 끄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SOD 유전자를 켜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확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결국은 여러분 맨 마지막에 뉴 스타트에서 남는 것은 야 선택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선택, 노래하는 선택, 웃는 선택. 예. 예. 자, 그래서 선택만 잘 해 가면 여러분 하루가 더 행복해지는 하루가 되고, 행복해지면 더 건강한 하루가 되고, 그만큼 면역력은 올라가고 강화되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SOD 유전자를 하나님이 우리의 세포 속에 만들어 놔도 우리가 이 SOD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를 악령들이 못 받도록 방해할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예. 그래서 이 악령들이, 예. 여러분, 악령들은 여러 가지 나쁜 사건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친한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SOD 유전자가 있어도 너무 새끼, 응? 죽여버릴 거야, 막 이 증오심에 불타도록 그런 일을 악령이 꿈에 안 꾸며 꾸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 SOD 유전자가 있다, 그래도 유전자가 안 켜지는 경우가 많죠. 네, 많죠.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SOD를 생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장치를 해놔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이 SOD가 생산되지 못할 경우를 하나님이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먹도록 해놨어. 예, 네, 먹도록.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폐암이다. 그러면, 우리가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면 담배 피우는 사람 암 다 걸려야지. 그렇죠? 네. 술 먹으면 간암 생긴다. 그럼 술 먹는 사람 다 간암 걸려야지.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간암에 걸린다, 폐암에 걸린다, 무슨 암에 걸린다, 어떤 암에 걸린다는 말도 다 유전자가 어떻게 손상돼서 변질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안 걸린다.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 는 말은 담배 연기 속에 내 폐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물질, 그런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요. 담배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많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발암 물질을 흡입을 많이 어? 받아들였는데도 폐암에 안 걸릴까? 그건 왜 그러냐면 담배를 피웠다 하면 유전자가 많이 손상돼요. 돼도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 손상된 유전자가 어떻게 빨리빨리 복구가 돼요. 빨리빨리 복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소방관 아저씨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 예? 네? 다 잊어버리셨구나. 응. 하여튼, 잘 잊어버려요. 보세요. 자.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복구시키는 물질. 소방관 아저씨는 유전자 손상을 발견해가지고 발달된 악으로 어떻게, 그 손상된 부분을 잘라먹어버리고, 예, 그 다음에 이 수리공 아저씨가 이 DNA, 새 DNA를 가져와서 여기다 끼워 맞추고, 그 다음에 마무리공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서 딱 꼬매버리면 깨끗이 새 유전자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빨리빨리 되는 사람은 폐암에 안 걸려, 담배 피워도. 그럼 이것이 빨리빨리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빨리빨리 돼요? 여러분, 다 제가 질문하는 거 다 같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SOD가 잘 생산이 돼요? 뭐 생기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복구가 될까? 생기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생기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생기는 어떻게 받죠? 그러면 선택하는 사람, 뭐를 선택하죠? 성령을 선택하는, 다 똑같은 얘기라니까, 똑같은 얘기. 그런데 제가 질문만 던지면 새로운 질문인 줄 알고, 눈만 껌뻑껌뻑. 그래서 결국은 생기요, 선택이다. 간단해요, 안 해요? 어떤 병이든지 마찬가지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네. 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유전자가 복구를 빨리빨리 시키는 사람들은 폐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복구가 늦은 사람들이 결국 암에 걸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미우면 말을 안 하는 시간이 날짜 수가 긴 사람일수록 암에 더 빨리 걸려. 그러니까, 너무 길게는 하지 마세요. 말 안 하는 거 제발 길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한 달을 안 한대, 한 달을. 지독해, 그렇죠? 네. 어떻게 한 달을 말을 안 하고 지낼 수가 있나요? 우리 본부장님의 그 장점은 뭐냐면, 말 안 하는 걸 안 한다는 거. 그거 제가 정말 아주 깊이 감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마누라가 말 안 하면 이거 참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본부장은, 이게 너무 빨리 풀려서 탈이야. 그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직 안 풀렸다고. 나는 안 풀렸는데, 지는 벌써 뭐요? 언제 그런 일 있을 때, 여보, 그렇지? 저는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빨리 풀려도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제가 또 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박사님은 막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네,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담배를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덜컥덜컥 걸리는 사람은 이 유전자 복구가 잘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면 활성산소하고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하고 동시에 같이 유전자를 어떻게 공격하기 때문에 폐암에 빨리 걸리죠. 그리고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남보다 담배를 두 배, 세 배로 많이 피워도 폐암 안 걸리고 90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SOD를 제거를 잘해요. 아니, SOD를 잘 생산해. SOD를 잘 생산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담배는 피울지라도 어떻게? 예, 네, 생기를 긍정적인 쪽을 잘 선택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커피 타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30분 휴식 시간이 왔다. 그러면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피우는데 담배 피웠다 하면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구걸 새끼가 내 돈을 지가 떼먹고 안 갚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뭐 이런 생각만.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과 동시에 SOD 유전자를 어떻게 꺼버려. 그러면 활성산소하고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유전자를 맹렬하게 공격하면 폐암에 더 빨리 걸리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담배는 피울지라도, 담배는 피울지라도 피우면서 유전자를 키울 수도 있어. 아, 오늘은 상구 생각이 나네. 참 그 자식 좋은 놈이었어. 고등학교 때, 그때, 일광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캠핑도 같이 가고, 등산도 같이 가고, 그 자식 참 생각나네. 참 좋은 놈이었다. 요즘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이 담배 피우는 시간을 어떻게? 진선미의 시간, 아름답게 가지며. 예, 네, 적어도 SOD는 생산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활성산소는 제거할 수 있어. 그러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만으로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폐암을 발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뭐, 누구는 재수가 있어서 그렇고, 누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보면 부정적인 쪽을 잡신을 선택하는 거, 성력을 선택하는 거. 거기에서 사람들의 종류가 나뉘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타트는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 뭐 하나하나 가지고 너무 발발 떨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뭐 요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멸치 쪼가리 하나도 안 먹는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 아까 그분이 그랬냐? 아,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 뉴스타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택을 정말 긍정적인 쪽을 선택을 하시는 한 우리가 건강식 하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거 뭐 하나 뭐 조금 잘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아이고, 이제 뉴 스타트 하니까 이제는 뭐, 소고기는 이제 다 먹었다. 삼겹살은 안 돼요, 근데. 그건 너무 그냥 기름기 많은 거. 아, 이제 뭐, 좋아하는 생선도 못 먹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린이 뼈를 먹는 것처럼. 그렇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땡기게 해준다니까요. 뭐를 생산시켜가지고? NPY를 생산시켜가지고. 그때는 먹는 것이 현명하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 오케이 고기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근본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기린도 뼈를 먹을 수 있고 원숭이도 뭐예요? 숯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박사님, 그게 만약 술이 땡기면 먹어도 됩니까? 술 땡길 때가 어떤 때예요? 네? 술 땡길 때. 네. 열받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열받으면 건강한 음식이 싫어져. 갑자기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마누라가 아무리 건강하고 몸에 건강한 음식을 해가지고 해줘도 열받으면 뭐예요? 상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에이! 나가서 뭐 하나 한잔 해야 되겠다? 예, 소주 한잔 해야 되겠다. 술성가 쫙 나버려요. 그거는, 그런데, 이 건강식이 맛있을 때는 여러분이 행복할 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뉴 스타트 분위기에서는 건강식이 맛이 괜찮아요. 예. 네. 근데 이게 확 이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하면 그냥 술 생각이 나버려. 자기를 해치는 거. 그러고 담배가 땡기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게 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하나라도 성령의 그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먹는 그것이 옳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땡길 때, 성령이냐, 악령이냐, 요거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판단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고 이제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좀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깨닫고 파악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음식 문제를 너무 철두철미하게 예. 그래서 옆에 사람 질리게 만들지 말라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보니까 같이 오신 분 좀 질리신 것 같아. 이렇게 하려면 안 한다.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음식 하나가, 그런데 그분은 이 생기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아직 모르시는 것 같고, 음식이 막 최고야. 아시겠죠? 음식하고 운동!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생기를 유전자가 충분히 받아서 유전자가 생기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뭐예요? 기본 여건을 수립하는데 좋은 것이 그 음식이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다. 우린 자꾸 음식이 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에 SOD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우리 세포 안에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가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예상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SOD 같은 물질하고 유사한 물질을 음식 속에다가 어떻게 만들어 두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SOD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는 무슨 작용을 하니까? 산화작용을 해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그래서 질병을 발생시키니까, 이 산화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SOD다. 그래서 SOD와 유사한 그 산화를 방지시키는 항산화 물질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음식 속에다가 넣어주시면, 우리의 SOD 유전자가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SOD 유전자 꺼져버릴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계속 그거를 산화방지제를 뭐요 항산화제를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가 이 활성산소만 잘 처리를 해도, 즉 항산화제 또는 산화방지 물질을 많이 섭취해서 그것만 잘 제거를 해도 여러분의 유전자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어떤 외부적 어떤 일에 의해서 계속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러면 이 SOD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SOD가 생산이 안 되니까 이 활성산소가 계속 유전자를 공격할 수 있어. 계속 공격할 수 있으면 이 유전자 복구하는 과정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사람, 항상 걱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노화가 빨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 SOD와 유사한 물질. 자, 그래서 활성산소는 산화작용을 하고, 이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무슨 물질? 항산화 물질. 이것이 사실 물질적인 차원에서, 물질로서는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먹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외에는
이 항산화 물질을 먹게 되면 SOD와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활성산소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유전자가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항산화 물질 물질은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면 누구나 쉽게 구하고 싸고 그렇죠? 흔하겠어요? 아니면 되게 귀하고 비싸고 구하기 힘들까요? 그럼요. 이런 거, 이 항산화 물질은 쇠 빌린 게 항산화 물질이에요. 천지 백갈이야. 아시겠죠? 예. 그 하나님 그래 놔야지. 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SOD 유전자를 꺼버렸다. 그럼 하나님은 네가 껐지? 그러면 나 모르겠다. 이런 분이 아니다. 꺼도 어떻게? 그러면 이거 먹어봐. 이래서 SOD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계속 공급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항산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아요? 과일. 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비타민 C가 필요해요. 왜? 얘들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 수컷들은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컷은 몸집도 크고 힘도 세지만은 맨날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이 자식들은 암컷보다 오래 못 살아. 남자들도 그렇죠, 그렇죠. 몸집도 크고 힘은 센데도 빨리 죽어. 왜 그럴까요? 예. 네. 그러니까요. 왜 여자들은, 그 손자, 손녀, 뭐, 아이고, 이쁘다, 뭐, 다, 뭐. 남자들 나이 들으면 뭐예요? 뭐, 이쁘다, 이런 거 안 해! 시끄럽다, 저기 나가노라, 결석고. 아시겠죠? 이래서 유전자를 안 켜요. 응. 그 좀, 그 손자, 손녀들 얼마나 이뻐. 그렇죠? 응.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쁘다, 꽃이 폈다, 예, 이런 거, 그럼 뭐, 할머니는 손자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할 때, 얼마나 이뻐,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는 뭐요? 목욕 안 시켜. 야, 오줌 쌌다 이래서 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사랑 손자 손녀에게도 사랑을 주고 그 아름다운 거 그거를 즐기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꾸 나이가 들수록 아이고 우리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맨날 텔레비 보고 저 놈의 새끼 이래서고 그럼 하루 종일 뭐 하다가 볼일 다 봐요. 유전자 끄다가 볼일 다 봐.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요. 자, 그래서 비타민 C는요. 사실 항산화 물질은 수백 가지가 넘어요.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항산화 물질은 자꾸 발견이 돼.
예. 네. 왜 그래야 돼요? 중요하니까. 우리 인간의 건강 유지에 항산화 물질이 어떻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여러 종류로 만들어 놔야지. 그렇죠. 근데 이 비타민 C는 과일에만 많은 게 아니고 식물성이다 하면 다 비타민 C가 있어. 요즘 이제 산에 여러분 나무 새 잎이 나요. 그렇죠. 유록. 응? 유록에서 좀 있으면 뭐요? 초록이 먼저요? 유록이 먼저요? 예? 아마 유치원 다음에 초등학교니까 유록이 먼저 같아. 그렇죠. 하, 얼마나 예뻐요. 하, 이제 새 잎사귀가. 연두색. 그렇죠. 유록.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초록색으로 변할 때 초록. 그래서 그 초록이 막 진해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녹음이라고 그러죠. 진한 녹색이 돼서 좀 어둡게 보인 만큼 녹음. 그런 거를 전 산에 가서 다 내려오면서 그 맞은편. 아, 요새는 그 저 맞은편 산에 삼벚꽃이 막 피면서 거기에 색깔이 쫙 들기 시작하잖아. 우리 화가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름다워요. 아, 참. 이 초봄, 이게 쫙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자연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아름다움, 이거를 보고. 그래서 남자기 때문에 여자보다 빨리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은. 남자는 자꾸 오래 못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이고 우리는 이제 한물 갔다. 그리고 술 마시고 뭐 자꾸 이랬어 하니까. 그래서 참 뉴스타트를 잘해. 그래서 비타민 C는 뭐 솔잎, 뭐 모든 나무 잎색이 나무 껍질, 뿌리, 뭐 식물성에 속한다 그러면 비타민 C는 그냥 전라도 사투리를 하면요 허발나게 많아요. 예, 세빌리스 경상도 말이 제일 표현력이 강해. 천지백가리.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돈 없다고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약국에서 알약 사 먹어 비타민 C 고용량 주사를 맞아. 웃기는 일이에요. 그 너무 많아지면 비타민 C도 너무 과량이면 해로워요. 오히려 암을 촉진한다는 보고가 나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셔야 돼요. 어디갔냐? 그래서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죠. 옛날에 비타민 C를 막 약국에 가서 막 사 먹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요즘 들어와서 또 비타민 C가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에 비타민 C 난리가 났을 때는 이제 과학 의학계에서 이런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그게 한국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비타민 C가 쑥 들어가 버렸죠.
네, 조선일보. 2001년, 와, 벌써 20년 전이구만요. 네, 비타민C가 뭐를? 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비타민C 이런 고용량 주사 이래 섭취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데? 생명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러면 이 항산화제는 어떤 것이냐 알고 보니까 식물성 음식으로서 모든 식물들은 다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색깔을 내는 것이 이 색소예요. 어, 이 빨간색 색소. 옛날에는 뭐 토마토 이거 우리 한국에서 음식 취급을 했어요 어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모든 식물성 색소는 알고 보니까 색소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각색에 특별한 작용을 하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지 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좋다는 물질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인삼, 산삼이 좋다더라. 뭐 홍삼이 좋다더라. 이런 거 왜 좋냐?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항산화 물질이 있다. 항산화 물질 없는 거 있으면 갖고 와보라 그랬어요. 모든 식물성 음식은 항산화 물질로 꽉 찼어. 그런데 마치 뭐 산삼에만 홍삼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다 구라를 쳐버리면 여러분이 항산화 물질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도 항산화 물질 쇠 빌린 게 항산화 물질이야. 응? 항산화 물질은 쇠 빌려야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그 항산화 물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라면 그거야말로 모든 식물성 음식 색깔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이 비타민C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 여러분의 유전자가 더 이상 활성산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항산화 물질, 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고의 제일 중요한 약일수록 쇠 빌리세요, 안 빌리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거 뭐 먹어봐라. 이 특별한 게 여러분 새로 뭐 발견됐다. 뭐. 이래서 앉는 건 아예 뭐예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항산화 물질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뭐라 그래야 돼? 야. 쇠 빌린 게 항산화 물질이다. 하나님은 항산화 물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 안 줘도 뭐요? 얼마든지 쉽게 흔하게 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야. 네. 근데 보세요. 이 색깔들은 또 이뻐요, 안 이뻐요? 예, 네, 이뻐요. 그래서 이런 색깔 모든 식물성 그러니까 아직도 과학자들이 이 색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이름을 못 붙인 항산화 물질도 많아. 하여튼 간에 여러분 어떤 식물성 음식이라도 먹었다 하면 그건 항산화 물질이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의 말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야, 원흉이야. 그렇다면 우리 몸에 제일 좋은 음식은
무엇을 많이 포함한 음식일까? 항산화 물질이지. 그래서 몸에 제일 좋은 음식은 항산화 물질. 그러나 이 항산화 물질은 동물성 음식에는 없어요. 동물성 음식에서는 찔끔찔끔씩 있지만 그 있는 것도 그 동물이 어떻게 식물성 음식을 먹어서 먹고 그 항산화 물질을 자기 몸 안에 저장하고 있어서 있는 거지 그 동물 자체로서는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지를 않기 때문에 육식보다 육식을 하면 항산화 물질 섭취가 급격하게 저하돼. 그러니까 채식이 건강식으로 뭐예요?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식이섬유라는 겁니다. 식이섬유. 식이섬유. 여러분이 이제 이 뉴 스타트를 요즘, 사람들이 의학계에서 이 장 안에 있는 세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장내 세균,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장내 세균이 그렇게 건강에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장 안에 세균 종류가 아주 많이 세균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면서 그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균형이 안 맞고 나쁜 세균, 별로, 장 안에 많이 살아서는 안 되는 세균, 나쁜 세균은 많고 좋은 세균은 줄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 부족한 사람. 이제 이렇게 될 때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식물성 음식의 섭취량이 줄어서 그래요. 그래서 동물성 음식, 뭐 치즈니 이런 것만 자꾸 먹으면 이 식이섬유가 전혀 동물성 음식에는 없습니다. 예.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이 장을 잘 청소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나쁜 박테리아들이 균들이 과잉 번식을 못하도록 해주고, 예.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장 청소를, 이게 섬유질이니까, 이 수세미처럼, 스펀지처럼, 여러분, 이 접시 닦을 때, 잘 닦잖아요. 그 식이섬유가 스펀지 역할을 해서, 장 내 끼는 이 찌꺼레기들을 많이 깨끗이 닦아서 나가요. 그래서 대변으로 내보내요. 근데 이제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이 식이섬유가 전혀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청소가 깨끗이 안 돼가지고 찌꺼레기가 너무 남으니까 그 찌꺼레기가 많을수록 나쁜 세균들이 더 많이 번식을 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고 그래서 건강상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이 건강식을 하기 시작하면 식이섬유는 완전히 100% 식물성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식이섬유 맨날 매일 식이섬유 그냥 그러니까. 이 장내세 지금쯤은 장 청소가 어떻게 깨끗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찌꺼레기가 많이 제거돼 버리니까 나쁜 세균이 자라지 못하고 해서 지금 장내세균의 균형이 딱 맞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육식하시는 분들은 나쁜 세균이 너무 많아. 왜? 이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해서 찌꺼기가 많으니까 나쁜 세균이 더 많이 번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유산균이니 뭐 이런 거를 자꾸 먹어야 돼. 먹어서 유산균은 이제 좋은 균에 속해. 그러니까 좋은 균을 자꾸 들여보내면 이제 나쁜 균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가지고 그래도 균형이 유지되게 하려고 그래. 그러나 뉴스타트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안 잡으셔도 돼요. 뉴스타트는 그냥 이대로만 하면 얼마나 편해요. 이제 뭐 돈 주고 뭐 좋다는 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 본인 노래하고 상당히 닮은 곡이네. 자.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여러분. 왜 건강식은 채식이 되어야 되는 줄을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게 이제 땡기다. 그리고 계란에 대해서도, 저도 옛날엔 계란 1차 먹었습니다. 아, 뭔데? 최근에 와서 이 계란에 대한 인식이 아주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계란도, 막 일주일에, 막 한 서너 개씩은 잡수셔도, 그 계란만이라도 그게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또, 여러분이 혹시나 어떤 기회에, 먹고 싶어서, 불고기 한 몇 점을 먹었다. 그래 놓으면 악령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넌 걸렸어. 지금 암이 막, 춤을 출 거야. 그거 겁먹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이 고기 안 먹다가 먹어보면요. 이게 군내가 나고 냄새가 나서 잘 못 먹어요. 저는 아직도, 이 소고기는 장조림을 잘 담아야, 장조림 담는 것이 그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피를 어떻게 철저히 빼야 되고, 기름기를 삶아가지고 기름기를 다 빼야 되고, 그러면 고기 냄새가, 고기 비린내가 나고, 그래서, 그래도, 자, 그래서 그 기름 없는, 기름기가 적은 생선, 그 주로 흰살 생선, 도미, 뭐, 우럭, 이런 기름기도 적고, 조기, 이런 거, 무슨, 뭐, 게, 뭐, 이런 거는 잡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깨끗한 깊은 바다에서 사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그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수중생물은 먹을 수 있으나, 비늘 없고, 뱀장어, 갈치, 뭐 이런 거 있죠. 오징어, 게, 이런 거는, 먹지 말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제가 왜 그럴까?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다 있을까? 하고 연구를 쫙 해보니까, 여러분, 그게 다 과학적인 그 놀라운 이유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제 책에 다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 시간도 이 정도 갔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 뉴 스타트 하면서 제일 이 걸리는 게 먹는 게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내가 과연 이것만 먹어가지고 되겠냐? 뭐 좀 더 좋은 게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버리시도록. 저는 뭐 몸에 좋다는 거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음식과 이 맑은 공기와 물과 운동과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뭐예요? 생기를 듬뿍 받고 살면 다른 거 걱정할 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좋은 거야말로 하나님이 쉽게 흔하게 구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다 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